예. 어떤 새로운 표현이 있었을 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은 당나라 때 이미 장발, 장묵 악한 사람들이 장발. 그런 퍼포먼스 머리를 풀어서 먹물을 해서 이러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요새도 있는데 뭐 전에 말했던 그 김명국 김명국 선생님 금가루를 입으로 뿜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렇죠. 어떤 상황을 꼭 서양미술과 비교해서 그것이 현대적이다 이렇게 풀이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화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새로운 것에 대한 그 추구가 있을 것이고요.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현대라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것이 현대미술하고 닮아서 근데 이 현대미술의 중심이 서양이기 때문에 서양의 무엇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곤란한 경우가 생긴다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그림... 해석할 수 있네요. 그래서 잭슨 폴록이라고 있잖아요. 네. 깡통에다가 거기 저 물감 넣어가지고 네. 뿌리면서 이렇게 그리는 액션 거죠. 페인팅. 액션 페인팅이라고 예. 하는. 그게 그럼 우리 선조들은 다 해봤네. 이런 것도 뿌리고.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이 18세기의 조선에서는 대단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험적인 그 시도였죠. 그래서 아주 그 당대의 1급 화가들이 지두화에 관심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게 재밌는 게 지두화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18세기 후반에 실학 북학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보면 뭔가 새로운 실험 또 인간의 원초적인 육체성에 대한 어떤 인간성의 탐구 이런 것들이 이 지두화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선각자이면서도 이 사람은 피카소 같은 사람이에요. 옛날 그림 금강산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세밀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피카소도 저 초기 그림 보면 세밀하기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세밀한데 나중에 가면 그 미친 듯이 그림 그리잖아요. 이분이 바로 지금 이 그림은 이렇게 동양화치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이 없어요. 동양화를 저 화첩 뒤져보면 다 그러니까 정 아주 정적이죠. 풍경 정적이죠. 움직이지 않는. 근데 이 사람 그림 봐봐. 이게 얼마나 움직여. 무슨 저 풍선기가 지금 하여 하는 것 같잖아.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굉장히 특이해. 새로운 기계가 바람이 그냥 확 눈에 네.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람 소리도 들리고. 그런 건 혹시 아닐까? 끌어오르는 정서를 급하게 막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죠. 예. 지두화를 그린 건 아닌가? 근데 미술들이 보통 이제 운동을 표현하려고 그러는데요. 서양의 운동 그렇죠. 서양의 19세기 정도 가서야 이제 그렇게 운동을 표현하는 예술들이 나오거든요. 대부분 풍경화를 그리다가. 근데 이제 최복 같은 경우는 풍경을 그리는데 이제 아주 그런 운동을 그리는 그 특징들이 더 빨리 나타난 거죠. 18세기 정도 이미 나타나 있고. 그런 게 굉장히 좀 놀라운 굉장히 것 같아요. 약간 그 우리도. 서양에서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서양의 기준을 가지고 미술을 보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그렇죠.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더 이제 선취가 돼 있는 거죠. 이제 서양보다 더 빨리 선취돼 있는 것 같고. 이거 거의 뿌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잭슨 폴락하고 뭐 다를 게 없어요. 감정 말씀하셨잖아요. 내면에서 이렇게. 네. 아까 이제 그 금강산 그림 표운사도 같은 그림. 네. 아주 정적이고 정교하게 이렇게 그려진 그림에서 저렇게 바뀌는 것이 뭐냐면은 그 전에는 바깥에 눈에 보이던 그야말로 풍경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작가의 주관이 들어가는 내면을 표현하는 그림으로 변하게 되면서 그것이 저런 격정적인 표현, 그럼 또 과감한 운동감을 가진 저런 기세를 가진 저런 표현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그림을 이제 산수로 읽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최북이라는 개인과 그 삶에 얽힌 또 어떤 격정과 회한과 당의 처지 이런 것을 읽어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읽는 그런 관건일 그러니까 것입니다. 새로운 장르가 여기에 이제 탄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최복 자체가 굉장히, 최복 자체가 굉장히 아방가르드였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이 사람이 보면 그 성함이 이제 북자인데 이걸 찢어가지고, 그죠? 파자를 해가지고 77이라는 호를 쓰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북자, 이렇게. 북력 북자. 북력 북자. 그렇죠? 77, 77하다.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나누면 이 7자가 돼. 한자로. 이 7자 반대로. 그 77이, 별명이 77이야. 그런 것도 보면은 네. 요즘에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말놀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10대들이. 네. 그죠? 이 세상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고 조롱이죠. 그러면서 네. 때로는 스스로 자학 같은 면도 있고. 그렇지. 그런 게 아주 맞물려 있는 그런 네. 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내공의 표현일 수도 있지. 이름에 웬만하면 북자 안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보면은 신분이 상당히 그렇게 미쳐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충 진 이름. 네. 그리고 거기 호생관이라는 호를 쓰잖아요. 네.